지금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걱정 속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요. 최근에 동네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18일을 기다렸습니다. 충분히 기다렸습니다.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사태를 수습할 거라 믿었습니다.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. 제발 우리 쪽 살게 해달라고. 54만 서구주민의 삶을 위협한 상수도본부 관계자들, 공무원이라고 절박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약속하십시오.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많이 되고 차라리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이보다 더한 일이 재단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, 여러분? 어머니,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물은 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요. 거기다 네. 막 설거지를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야채는 뭐 네. 과일 같은 거 생각도 못했고요. 아이가 밤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네. 상상을 초월하도록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.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전형적인 피부 알레르기. 예. 얼굴은 더 심해요. 야, 이건 아니 만약에 얼굴은 더 심해. 얼굴까지 이런 네. 거면 네. 너무 속상한데 어디 호소할 데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. 근데 왜 절수를 왜 안 했냐? 미추 얼굴 요만한 380ml 하나씩 줬어요. 그것도 미추 얼굴 수돗물을 생수가 아니라 그걸로 뭐 누구 발꼬락도 못 닦는 물을 뭐 어디 그런 걸 주는 게 무슨 생수직을 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. 10일째 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이 빵만 먹고 우유만 먹고 오다 보니까 또 배가 너무 많이 고프고 그래서 엄마들이 생수 급식을 원해서 내일부터 생수 급식을 하는데 그마저도 격일로 지금 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. 그냥 단지 영수증만 모아라. 그러니까는 다들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. 책임 여하를 떠나서 일단 지금 누가 책임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하는 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뭐 시켜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켜 먹을 때 생수라냐고 물어봐야 되고 생수란다 해도 진짜 생수라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. 저 장염 걸리고 밥도 안 주고 육교시 시키고 빨리 물 대서 맛있는 급식 먹고 싶어요.